미디어라는 건 멀티는 많다란 뜻이죠. 미디어는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 이것도 매체, 그림, 음악,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매체예요. 미디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짬뽕시킨, 통합시킨 개념이 바로 멀티미디어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돼서 하나의 정보로 전달되는 것, 그게 멀티미디어고, 말씀드린 대로 멀티는 다중, 여러 개, 두 개 이상, 그 다음에 미디어, 매체, 합성어,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말씀드린 대로. 아울러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비동기 전송, ATM 방식이 적당하다. 비동기, 이 A가 Asynchronous, 그럼 비동기란 뜻이고요. T는 Transfer, M은 Mode 이 뜻이에요. 그래서 ATM 그 랜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비동기 전송 랜. 150Mbps의 고속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좋다라는 거. 그래서 비동기 전송 방식에 좋다. 멀티미디어. 뭐 그 정도 알고 가시고요. 시험 문제 또 동기 비동기 하면 헷갈리니까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은 비동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특징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종류를 잘 내요. 네 가지. 통합성. 당연히 멀티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성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디지털이죠. 아날로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 이거는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쌍방향 또는 양방향. 책마다 이제 쌍방향, 양방향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요. 통합이나 디지털이나 양방향성, 쌍방향성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혼돈할 수 있는 게 비선형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멀티미디어는 무슨 동기? 비동기.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특징은 비선형성. 비예요. 비. 선형이라는 건 선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개념이고 비선형은 선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이건 뭐냐면 유저에 의해서 우리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꼭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 선형 개념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개념은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 통합, 디지털, 쌍방향성, 비선형성.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우리 문제집에는 그 표기를 안 해드렸지만 기본서에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죠. 통이 비싼 뒤 통이 통 비싼 뒤 통이 비싸다 통 비싼 뒤 암기 쏙쏙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썰렁하지만 요즘 이렇게 그 암기법 가르쳐드리면 다 아재개그로 밀어붙여서 아무튼 뭐 아재개그 좋습니다. 뭐 썰렁해도 괜찮고요. 통이 비싼 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특징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서 혼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이 비싸다. 비싼 뒤. 통합성. 비선형성. 쌍방향성. 뒤. 디지털화. 조심하시고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VR. V는 virtual. 가상의. 그 다음 reality. 그러면 현실. 의미 그대로예요. 가상현실. 현실에 있는 자체. 플러스. 가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상황을 설정. 그게 바로 이제 가상이죠. 의미 그대로.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구현하는 기술. 모의 실험. 우리 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모의 실험을 통해서 실제 주변 상황인 것처럼 가상. 경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VR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아규멘티드 그러면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증대시키고 덧붙이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VR 이렇게 불러요.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AR 얘도 약자로 많이 부르죠. 증강현실,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세계, 현실세계죠. 거기다가 3차원의 부가 정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3차원의 부가 정보를 제공이라는 게 바로 증강이에요. 현실에다가, 실세계에다가, 현실세계에다가 3차원적인 부분을 갖다가 증강시킨다. 그래서 증강현실, AR.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상의 실제 주변인 것처럼 하는 거는 가상. 그죠? 증강 AR, 가상 VR. 그 다음에 요게 다 합쳐진 게 요즘 MR. 혼합현실, Mixed Reality. 이렇게도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혼합현실 MR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온 디맨드, 온 디맨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주문에 의해서 비디오를 주겠다라는 뜻이죠. 비디오 온 디맨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온 디맨드, 주문에 의해서 음악을 주는 거, 그건 MOD라고 불러요. 온 디맨드는 좌우당간 주문에 의해서 음악을 주는 거, MOD, 비디오를 주는 거, VOD,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사용자의 주문에 의해서, 온 디맨드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주문보다는 이제 요구라는 표현이 더 맞죠. 원래는 온 디맨드는. 근데 사용자가 요구하는 건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 그러니까 비디오 개념이죠.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나 다 비디오 개념이니까 이런 비디오 정보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즉시 전송해주는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중요한 건 리얼타임으로 즉시 전송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뮤직 온 디맨드, 마찬가지로 주문형 음악 서비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건데,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다운로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스트리밍 방식이거든요. 스트리밍, 스트림 그러면 시냇물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듯이 계속 줄줄줄줄 온다는 얘기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주문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VOD, MOD 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VCS,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컨퍼런스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회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얼굴 보면서 먼 거리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VCS 용어 조심하시고요. 절대 시험 문제 한글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는 절대 안 내죠. VCS, 왜요? 한글로 내면 금방 알잖아요. 화상으로 회의하는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누가 못 맞춰요? VCS로 냅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TV 화면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그걸로 외우지 마시고 VCS,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그걸로 알아두시고요. CAI,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이제 명령어란 뜻이 있는데 교육이란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CAI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응용한 학습 지원 시스템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용해서 많은 수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또 개인 맞춤 서비스, 맞춤형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자동 교육 시스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죠. 정보 안내기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특정한 정보의 전달에만 사용되는 컴퓨터이다라는 거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 안내,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뭐 건물 구조 또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타내는 거, 디렉토리 개념, 건물 입구에 설치돼서 입주한 기업의 안내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이런 것들 키오스크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시고요.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 가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텍스트 먼저 갈 건데요. 하이퍼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연결이 되는 개념, 바로 우리 인터넷에서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특정 문자나 그림 이런 것들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연관된 페이지로 하이퍼 이동하는 개념,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고, 그 다음에 하이퍼미디어는 뭐냐면,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이미지인데 이제는 미디어 개념이에요. 미디어를 클릭했을 때 개념, 소리, 그래픽, 움직이는 영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이퍼가 되게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의 확장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하이퍼텍스트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처럼 문자 외에 소리, 그래픽, 움직이는 영상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아울러 비선형 구조다라는 거. 우리가 연결시키는 개념은 사용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비선형 구조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인데 광매체 기술,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CD-ROM, DVD 이런 것들. 일단 영상 압축 기술, JPEG, MPEG. 그래서 JPEG 같은 경우는 정지 영상에 대한 압축이고, 그다음에 MPEG 같은 경우는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그다음 사운드 압축 기술, MP3. 그래서 예전에 MP3 플레이어가 있었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MP3 플레이어도 무색해졌지만. 그다음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기술은 뭐냐면 스트리밍 방식.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스트림, 시냇물, 스트리밍 그러면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한 개념. 그래서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 받지 않고 몇 초 만에 데이터를 갖다가 버퍼링 하면서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확장자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시험 문제 내죠. RAE, RAM, 그다음에 VIV, 그다음에 WMV 유명하죠. ASF, ASV 이런 것들은 바로 스트리밍 방식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코덱이라는 건 디지털 아날로그 개념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또는 반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뭐다? 코덱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DMB, DMB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 그래서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인데 중요한 건 이동 중에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다라는 거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HCI 기술인데요. H는 휴먼이고 C는요 컴퓨터, I는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인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H, 휴먼, 컴퓨터의 C,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그래서 HCI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 HCI고, 컴퓨터 그 시스템 설계 시 인간의 요소를 갖다가 고려하겠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라는 거고, 문자 명령이 아닌 이미지를 이용한 입력 방식,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 윈도우의 특징이기도 하죠. GUI 기술, 그다음 음성 인식, 그다음에 영상 인식 기술이 대표적인 그 예다라는 거죠.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사운드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류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웨이브라든가 미디, MP3 이런 것들은 사운드 파일 형식이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웨이브 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소리의 파장이 그대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고, 자연의 음향,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다. 웨이브.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의 음향,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잠시 후에 배울 미디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미디보다 크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윈도우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확장자는 WAV예요. 확장자 웨이브 WAV 형식의 확장자 WAV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미디는 약자 조심하셔야 돼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악기예요. 인스트루먼트는 음악에서 악기를 뜻합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음악 악기는 아날로그 개념인데 그걸 디지털하고 연결시키겠다, 그 개념이에요. 전자악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이다라는 거, 미디. 그래서 음의 강도, 악기 종류 등과 같은 정보를 기호화, 코드화해서, 기호화나 코드화나 같은 개념이죠. 기호화해서 코드화한 방식이 바로 미디고, 용량이 작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음질이 뛰어나다. 그래서 용량이 크다. 뭐보다? 미디보다. 그래서 미디는 용량이 작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 재생은
할 수 없다. 재생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미드의 확장자는 MID, 미드예요. MP3 같은 경우는 압축의 개념이죠. Moving Picture Export Group 그러면은 뭐예요? Export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라 뜻이고 Moving Picture에 대한 그 다음에 오디오 레이어 오디오에 관련된 3 그래서 MP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한 개념이다라는 거고 기존 데이터의 음질의 저하 없이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CD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MP3 형식으로 변환 가능하다. 당연히 그 변환 가능하니까 MP3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MP3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MP3 플레이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이런 것 기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무색해졌죠. 마찬가지로 확장자는 MP3의 확장자는 MP3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비트맵이 있고 벡터가 있는데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이제 점 하나가 이제 비트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 계단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계단 현상 깨진다라는 개념이죠. 불규칙하게. 그러면 계단 현상은 자체를 엘리어싱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엘리어싱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없애주는 거를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불러요. ANTI,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대 개념이니까 없애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계단 현상 자체를 엘리어싱, 엘리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없애주는 현상을 안티 엘리어싱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비트맵에서 생긴다라는 거 왜요? 이미지를 점의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울러 고해상도의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토샵 같은 거 그게 바로 비트맵 방식이에요 조심하시고 확장자 BMP 당연히 비트맵이니까 BMP, JPG, 우리가 알고 있는 PCX, 그 다음에 뭐예요? TIF,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GIF 이런 것들. 그래서 확장자 가지고 장난 잘 쳐요.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벡터 방식. 벡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분과 도형의 집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얘는 이미지를 확대해도 엘리어싱, 계단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레이터가 바로 벡터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WMF라든가 EPS, 그 다음에 AI, CDR 이런 것들 일러스트레이터의 확장자가 AI니까 그래서 비트맵, 벡터의 특징,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픽 파일 형식은 BMP, 방금 전에 우리 비트맵의 그 BMP예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용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장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용량이 커지는 건 단점이고 BMP고 GIF 손실을 하지 않는, 손실이 없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미지 손상은 없다. 반대로 압축률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비손실 압축 방법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JPEG, JPG, 정지 영상 압축 기술 정지예요. JPEG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손실, 그 다음에 손실 모두 지원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PNG, GIF와 JPEG의 장점을 따서 만든 형식이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픽 관련 용어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죠. 인터레이싱이라는 거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미지를 줄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는 기법. 그게 인터레이싱이고 디더링이라는 거는 색깔이 없을 때 색상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섞어야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색상들을 섞어버린다. 그래서 비슷한 색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작업. 그게 디더링이고 그 다음에 안티엘리어싱 기억나시죠? 엘리어싱 자체가 계단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는 게 바로 안티엘리어스 N이 아니고 L이에요.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한 계단현상을 제거하는 거. 계단현상 자체는 엘리어싱이고 그걸 없애주는 게 안티. 모핑이라는 건 서서히 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면 사람 얼굴이 막 여우 얼굴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화상에서 다른 화상으로 매끄럽게 변화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렌더링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3차원적인 요소를 영상에다가 부가시키는 거. 그래서 3차원 요소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렌더링, 그래서 모핑, 렌더링, 디더링, 인터레이싱 다시 한번 잘 나와요. 안티 엘리어싱이 최근에 나왔었고, 그다음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는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서서히 발전시켜 나간다. 저에서 고로,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되죠. V도. 그 다음에 DBX 같은 경우는 MPEG4하고 MP3 음질을 갖다가 합쳐놓은 거다라는 거고, 아울러 얘는 이제 비규격 파일 형식이에요. 확장자는 AVI를 쓰는 거고, DBX. 그 다음에 AVI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화질은 큰데 단점으로 파일의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만큼. AVI의 확장자는 당연히 AVI고, 퀵타임 MOV 같은 경우는 애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이고, JPEG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확장자는 MOV, 퀵타임 MOV, 그래서 확장자 MOV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의 각각의 특징들 조심하시고요. MPEG 규격 가겠습니다. MPEG이라는 게 이제 무빙, 움직이는 또는 모션 층마다 조금씩 달라요. 픽처 엑스퍼트 그룹의 약자고, 결론적으로 얘는요, 무빙, 움직이는, 모션, 요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동화상 전문가 그룹이다. 엑스퍼트 그룹은 전문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MPEG1 기준은 각각의 그 버전에 따른 특징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맞다 틀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MPEG1 같은 경우는 비디오 CD나 CD1 규격이고, 그 다음에 저장 매체나 CD 재생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동영상과 음향을 갖다가 최대 1.5Mbps로 압축한다. 그래서 MPEG1, 그러면 비디오 CD, CD1 규격, 요것만 좀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MPEG2. MPEG2 같은 경우는 디지털 TV, 대화형 TV, 그 다음에 DVD,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고, TV, DVD에서 디지털 TV도 되고 대화형 TV도 되고, 당연히 우리 TV, 이제 디지털 TV, 대화형 TV가 높은 화질이죠. 그러면 높은 화질, 당연히 음질도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압축 기술이다라는 거다. 그래서 MPEG2,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뭐 뒤에 높은 화질, 음질 뭐 이런 건 뭐 필요 없고요. 당연히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높은 화질 음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MPEG4 같은 경우, MPEG4 얘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멀티미디어 통신 MPEG4. 그래서 통신이라는 개념은 낮은 전송률, 매초 64kb, kbps, 그 다음에 19.2kbps 동영상을 보내고자 개발된 압축,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MT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 다음에 차세대 대화형 인터넷 방송의 핵심 압축 방식이다라는 거죠. MPEG4,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고, 근데 이번엔 이제 MPEG7이요. MPEG7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 검색, 요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MPEG21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요 얘기가 꼭 들어가요. MPEG21,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이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다. MPEG21. 그래서 MPEG1서부터 MPEG3는 없어요. MPEG1, 2, 4, 7, 둘 하나 각각의 특징적인 것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H.264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H.26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MB. 그래서 현재 국내 지상파 DMB, 그다음에 위성 DMB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MB에서 사용하려면 매우 높은 압축률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은 압축률이 지원되는 디지털 비디오 코덱 표준 기술이다라는 거고, 아울러 DMB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화질, 높은 음질의 지원으로 인해서 디지털 방송이나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MB만 생각하시면 돼요. H.264. 그래서 MPEG-4 파트 10 또는 MPEG-4 AVC 이렇게도 불러요. 이건 뭐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H.264 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언급이 향후 예상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MHEG, MHEG 뭐 요 정도를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M은 멀티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H는 하이퍼미디어,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인데, 뒤에 인포메이션, 정보, 코딩, 그룹,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멀티미디어하고 하이퍼미디어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M이 멀티미디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컨텐츠에서 하이퍼미디어, 어떤 그러니까 미디어를 클릭하게 됐으면 얼른 하이퍼, 점프한다는 개념. 우리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배웠잖아요. 그래서 각 개체, 오브젝트죠. 개체의 레이아웃, 배치,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되는 시간, 시기, 그죠? 타이밍, 그 다음에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에 대한 반응, 응답하는 방법, 반응,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갖다가 정하는 ISO 전문가 위원회, 그걸 갖다가 MHEG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약속, 규격, 명, 그것도 MHEG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거기서의 하이퍼미디어, 그래서 개체 레이아웃, 출력 타이밍, 시기, 시간, 그 다음에 조작에 대한 응답 방법 등을 갖다가 기술해주는 협회 이름 또는 규격명이다. MHEG도 조심하시고요. 제 6챕터 정보통신일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정보통신망 구성 형태인데요. 스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형이라고 그러죠. 별, 성, 얘는 가운데서 허브가 HUB 가운데서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허브의 모든 노드를 NOD 노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1대1로 터미널, 그러니까 단말기, 여기서 노드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파악하기는 쉬워요. 수리도 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허브 중앙에 있는 중앙 호스트가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그냥 전체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형이다라는 거. 허브가 고장나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다. 스타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버스형. 버스형. 우리 버스 정거장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네트워크의 노드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했다. 모든 정거장이 하나의 고속도로에서 연결된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버스가 종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하는 종점, 출발하는 종점, 끝나는 종점.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링형. 링형 같은 경우는 동그란 개념이기 때문에 LOOP, 루프형 이렇게도 불러요.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링으로 연결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통신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다. 문제 파악 및 수리는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트리형, 나뭇가지 뻗어가듯이 하나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확장한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는 형태대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구축은
싶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뭇가지 뻗어가듯이 계속 뻗어가요. 그러니까 확장이 많을 경우에는 트래픽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망형, 메시형, 얘는 네트워크 상의 터미널들이, 노드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노드 터미널 같은 개념이에요. 노드들이 서로 간에 연결하는 방식,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AN, Wide Area Network에서 주로 사용된다 라는 거고,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겨도 전송이 가능하다. 왜냐면요, 막 얽히고 성켜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전송이 가능하나 구축이 어렵다. 그래서 메시형 같은 경우는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 수 구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드렸지만 2분의 n 가로열고 n-1. 예를 들어서 노드가 3개다. 그럼 2분의 3 가로열고 3-1 그러면은 뭐예요? 3 곱하기 6이죠. 그러면 6을 2로 나누면 3개죠. 그러니까 노드가 3개일 때 연결되는 링크 수, 선의 개수가 3개다. 그래서 공식 두지 말고 가시고요. 2분의 n, n-1, 망형의 링크 수.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구성 형태 살펴봤고요. 정보를 전송해주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단방향 방식이 있어요. 심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 심플이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플렉스는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갈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형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라디오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야 되고 청취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나 라디오는 심플렉스다라는 거고, 단방향. 두 번째로는 반이중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프 듀플렉스인데, 얘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데 뭐가 안 되느냐? 동시에 안 돼요. 동시에 송수신은 불가능한 형태다라는 거죠. 반이중 하프 듀플렉스. 예를 들자면 무전기가 바로 반이중 방식의 예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는 듣기만 해야 되고,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은 듣기만 해야 돼요. 바로 그게 반이중 방식. 무전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 방식, 풀드플렉스.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이중 방식하고의 차이점은 동시에, 그 개념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동시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형태다. 동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화기, 이건 뭐 더욱 잘 아시죠? 우리 전화기, 스마트폰 전화할 때 서로 얘기 막 겹치잖아요. 그게 바로 전이중 방식이다라는 거. 이번에는 정보통신망의 종류 가겠습니다. PBX 같은 경우는 구내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P는 이제 private, 그 다음 B는 branch예요. BRANCH. X는 exchange의 X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구내 전화망이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근거리 통신망, 얘는 중요하죠. LAN,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말보다 LAN 더 많이 쓰죠. Local Area Network. Local 그러면 가까운 area, 가까운 거리죠. 네트워크, LAN. 목적은요, 자원을 공유할, 쉐어할 목적으로 LAN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거리가 짧은 학교, 연구소, 병원 요 안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잠시 후에 배울 WAN, Wide Area Network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의 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광역통신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Wide Area, 광역이죠. 좀 넓은 개념이에요. 국가 개념. 그래서 전 세계에 걸친 넓은 지역에 수많은 컴퓨터들을 연결시킨 개념이다. 당연히 근거리보다 Wide Area,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N, 도시통신망이요. 여기서 MAN은, MAN에서 M은 Metropolitan, 도시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도시끼리 연결시키는 건데, 그러면 LAN하고 WAN, MAN 범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가까운 게 근거리, LAN, 그 다음에
맨. 가장 넓은 게 말 그대로 when.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len, men, whe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른 부가가치 통신만 가겠습니다. 얘는 ben이라고 하는데요. ben. ben은 뭐냐면 value. value가 무슨 뜻이에요? 가치. 그죠? value, value.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added, add, 뭔가를 더하는 거죠? 우리 부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가 같이 N은 네트워크 통신망.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LAN, MAN, WHEN은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BAN은 그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의 개념입니다. Value Added Network 얘는 뭐냐면 어떤 통신망에다가 가치를 부과해요. 가치를 부과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개념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네트워크로 일반적인 공중 네트워크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 또는 서비스. 이게 바로 가치죠. 이런 가치들을 갖다가 부과시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돈을 받고 제공해주는 통신망. 그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 벤이에요. 각각의 특징들 조심하시고요. ISDN 종합정보통신망 가겠습니다. 이 ISDN이라는 거는 인터그레이티드 종합 통합했다라는 뜻이고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인데요. 자 약자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겠습니다. 이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합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라든가 음성, 동영상 이런 모든 정보들 종합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디지털화된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이다라는 거죠. 얘는 뭐냐면 우리 전화선 팩스선 뭐 따로따로 다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ISDN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ISDN, ISDN이 나온 다음에 이제 BISDN이 나온 건데 얘는 같은 개념인데 광대형 네트워크 개념이다. 브로드, 그죠? 좀 넓어지는 개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MT 2000 얘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속도죠. 고속 전송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이제 각 나라마다 통신 방식이 다른데 그 이동 방식을 통일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나 통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IMT 2000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ADSL, ADSL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비대칭 구조예요. 우리가 보통 자료를 갖다가 받는 걸 다운로드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 올리는 거 업로드죠. 그러면 다운로드 속도는 빠르고 업로드 속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ADSL은 비대칭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이에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선의 음성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갖다가 동시에 보내는 서비스다. 그게 바로 ADSL. 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징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접속 장비 매우 중요하죠? 가겠습니다. 허브라는 거는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개념. 그래서 집선 장치 이렇게도 부르는데 근거리 통신망에서 랜에서 여러 대의 터미널들, 단말기들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장치예요. 허브. 그 다음에 허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라는 게 있고 더미 허브라는 게 있어요. 더미 허브는 뭐냐면 터미널들이 많이 장착이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더미 허브. 그런데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단말기들이 붙어도 속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어떤 걸 쓰시겠어요? 당연히 스위칭 허브를 쓰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 방금 전에 이제 허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위칭 허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인데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여기서 얘기한 노드는 이제 컴퓨터 개념이에요. 터미널 개념.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그게 바로 스위칭 허브예요. 조심하시고. 라우터 매우 중요하죠. router 라우터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 장거리
경주마 말이죠. 라우터는 그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서 라우터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거.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갈까요? 랜을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 정보에 포함된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거. 여기는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 최적의 경로를 이용해서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해 주는 장치가 바로 라우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인터넷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라우터 조심하시고요. 최적의 경로 선택 그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라우터. 그 다음 게이트웨이. 게이트는 문이고 웨이는 길, 관문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갖다가 접속할 때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말이 들어가면 게이트웨이입니다. 조심하시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당연히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니까 프로토콜이 다른 거죠. 게이트웨이. 리피터라는 거는 반복하다. 리피트, 그럼 반복 이런 개념이 있죠. 네트워크, 통신 이 개념에서 리피터는요 증폭의 개념이에요. 통신선로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가 가다 보면 신호가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전송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전압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리피터. 그래서 라우터, 게이트웨이, 리피터, 허브 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브릿지인데요. BRIDGE, 브릿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리란 뜻이죠. 다리. 다리라는 개념은 연결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예요. 다리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만 해준다라는 거고 그 외에 복잡한 처리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냥 다리 개념이다. 그 정도 알고 가시고. 다음 백본, 우리 백본의 사전적인 의미, 등뼈, 뭐 척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치 랜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굉장히 어렵죠? 그냥 간단해요. 랜카드입니다. 랜카드. 우리 랜카드 언제 써요?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 할 때서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랜카드.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 카드 또는 어댑터 이렇게도 불러요. 조심하시고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TE인데요. LTE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의미를 알면 그렇지도 않아요. Long term 무슨 의미예요?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evolution 진화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화했느냐? 3세대 이동통신, 여기서 G는 generation의 약자예요. 세대. 3세대가 오랫동안 진화를 했습니다. 그럼 몇 세대가 돼야 되죠? 4세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술이 4세대는 아직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3세대보다는 많이 발전했고 4세대는 아니고 그럼 용어를 하나 만들자. 오랫동안 진화했다. LTE 그 개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3세대와 4세대의 중간에 해당되는 기술이다. LTE. 대역폭은 최대 20mHz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다운로드의 맥심 속도는, 전송 속도는 100mbps고 그 다음에 업로드 같은 경우는 50mbps의 속도를 갖는 그게 바로 LTE예요. 이제는 4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5세대, 5G가 나오죠. 그래서 5G를 우리가 IMT 2020 이렇게도 불러요.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약자 IMT 2020 5G 같이 알고 가시고요. MVoIP라는 건 뭐냐면 M이라는 거는 모바일, 움직이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VoIP라는 건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전화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겠다 그 개념이죠. 그래서 무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선 모바일 그 약자 M이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가 뭐예요? IP.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쓰겠다라는 거죠. MVoIP. N-Screen은 뭐냐면요.
컨텐츠를 우리가 예전에는 TV로만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N스크린, 여러가지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그 개념이에요. 하나의 컨텐츠를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뭐 스마트 TV, 태블릿,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자동차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N스크린이고, NFC,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 니어필드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접에서 커뮤니케이션, 통신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선 태그 RFID 기술 중 하나이고, 그래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이다. NFC, 우리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밴드 뭐 이런 것들이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UX는 뭐의 약자냐면 유저, 사용자의 익스피리언스, 무슨 뜻이에요? 경험이죠. 사용자가 뭐 시스템이 됐든 제품이 됐든 어떤 서비스가 됐든 경험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 개념이에요. UX.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는, 와이어가 선이고 LESS 없다는 뜻이죠. 선이 없는, 무선이죠. 피덜러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선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충실히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와이파이. 근데 약자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물론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약자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무선 상태에서 인터넷을 충실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와이파이. 그래서 무선 랜 표준, 무선 접속 장치 AP인데, AP는 액세스 포인트예요. 이건 좀 알고 가시고,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와이파이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요즘 스마트폰에 기능이 다 있죠. 그래서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 심지어 이제 프린터까지 이런 기기들을 선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이에요. 블루투스. 근데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이제 이 블루투스가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켜놔라.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앱스토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APP라는 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앱스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약자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물론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컨텐츠 장터를 의미한다는 거 어렵지 않고,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약자예요. 와이브로, 얘는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가 무슨 뜻이에요? 구름이죠. 구름은 하늘 어디에나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죠, 구름에다가 정보를 업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이라는 건 저장 장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사진, 음악, 이런 모든 미디어, 그러니까 컨텐츠들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어디에서든지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화스팍, 그 다음에 테더링,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 랜 기지국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핫스팟이고, 그다음에 테더링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중계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요즘 핫스팟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산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IoT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IoT 뭐의 약자예요?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의 인터넷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 편하긴 하지만 해킹의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이번에는 3D 프린터 가겠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뭐예요? 2D 프린터죠. 그냥 A4 용지에 찍는 거. 하지만 3D 프린터는 3차원의 입체물을 만들어내는 프린터를 갖다가 3D 프린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X축 앞뒤, Y 좌우, 그 다음에 Z축 상하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쌓아가는 형식, 적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깎아내는 방식, 절삭형 이렇게 나눠져요. 3D 프린터 이것도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경우는 1급 문제집에는 없고 2급엔 있어요. 지면상 1급은 생각해 드렸는데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죠. 웨어러블이 무슨 뜻이 있어요? 입을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수 있다라는 거는 착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글 글래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워치, 시계나 안경,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목걸이 위급했을 때 눌러주게 되면 연결이 되는 개념, 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는 입거나 웨어러블, 몸에 착용, 이것도 웨어러블이에요. 가능한 형태의 기기 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계나 안경, 이런 게 대부분이죠. 액세서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다 인터넷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예요.